햇빛이 잘 들어오는 새 집에서 행복해하는 주인공 한결과 고운을 보여주면서 영화 홈리스는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있는 곳은 자신들의 보금자리가 아닌 모델하우스입니다. 이런 데서 살면 진짜 아무 걱정도 없겠다. 우리 언제 이런 데서 살아? 어린 부부에게는 아들 우리미가 있었고 이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기 전까지 찜질방을 다니며 생활을 해야 하는 부부. 부인 고우는 전단지 알바를 하고 남편 한결은 배달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초밥 왔어요. 왔어? 빨리도 왔네. 오늘은 2인분 시키셨네요. 누가 왔어요? 어? 아냐. 얼마였지? 초밥 23,000원에 배달료 3,000원 해서 26,000원. 23,000원. 이사할 집이 공가라고 표기돼 있네요. 곧 철거 예정인 건물인 거죠. 무슨 일이세요? 공원아. 이미 보증금은 지불하였고 당장 이사할 집이 없어졌네요. 네 전화 계속 안 받아? 내가 해볼게. 오빠, 우리 그 돈 돌려받을 수 있겠지? 못 돌려받으면 안 돼. 경찰들이 찾을 수 있대잖아. 찾을 수 있겠지. 보증금 사기 때문에 잠시 정신줄을 놓은 사이 우리미가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저는 괜찮은데 관리 잘 안 해주면 종아리엔 흉이 좀 칠 수도 있대. 오빠 지금 얼마 있어? 치료비랑 입원비랑 해서 30만 원은 나온대. 나한테 있는 것까지 하면 1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갑을 땡기고 중간에 도망간 새끼들이 몇 명인지 알아? 야, 내가 10명 뒤로는 세보지도 않았어. 내가 지금 돈 못 주는 건 이해하지? 네. 한결은 고은을 데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예쁜 할머니의 집으로 갑니다. 여기 어디야? 일단 들어와. 매일 배달 시키시는 할머니인데 한 달 동안 미국으로. 한결은 할머니가 미국으로 여행을 가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 좀 봐달라고. 빈집 냄새가 싫으시다. 고은아, 뭐 건든 거 없지? 남들 코 거는 소리랑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하나도 없다. 밤이 원래 이렇게 조용했나? 이제 내려가자. 근데 저 방은 뭐야? 잠겨있던데. 저기는 할머니 방일걸? 저기는 절대 들어가지 말래. 잠시 머무를 거라 생각한 한결은 틈틈이 집안의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행 가시는 분이 회를 왜 시키셨대? 그 할머니가 우리한테 고맙다고 회 시켜주신다 했었는데 그건가 본데? 진짜? 회도 시켜주셨다고? 어. 많이 고마우신가 보지. 사건 전, 할머니 부탁으로 전등을 교체하는 중. 할머니, 손주라도 왔어요? 애기들 노래가 나오네.
아, 가족들은 연락 없으세요? 영어로 이 돈이 뭔지 알아? 그 아메리카 아닌가? 나 죽기 전에 한번 먹었지. 할머니 불 한번 켜보세요. 나온다 나와. 아, 잘 됐다. 역시 남자가 있어야 돼 집에는. 혹시 회 좋아해? 좋아하죠. 왜요? 아니야 아니야. 그럼 저 이제 가볼게요. 저기 수고스럽지만 저기 2층 안방에도 불이 나갔거든. 2층 할머니 방 전등 교체는 다음으로 미뤘는데 제가 지금 콜이 밀려 있어가지고 다음에 오면 그때 해드릴게요. 죄송해요. 아, 그럼 초밥이라도 먹고 가. 부탁하려고 2인분 시킨 건데 저거 안 먹으면 죄다 버려야 돼.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 돈 없으면 저희 진짜 죽어요. 고은은 영상을 보며 처음 이유식을 만들어 봅니다. 자, 맛있어. 응. 우리 형 이제 담배 안 하냐? 언제냐? 담배 피셨나? 예전에 잠깐. 많이 참. 담배 끊어. 별로 안 좋아. 형님, 죄송한데 제가 다다음 달까지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릴 수 없을까요? 직장 형들에게 돈을 빌려보지만 아, 너 그 보증금 사기 그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아, 아 근데 내가 이사 때문에 돈이 조금 빠질 때가 많아요. 나도 처음으로 이유식해줬는데 너무 잘 먹었어. 이제 분유 떼야 될까봐. 잘했네. 경찰은? 연락해봤어? 계속 기다리래. 일처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이 집에서 이상한 냄새 안 나?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언제까지 버틸지 잘 모르겠는데. 사건 당일 한결은 2층 할머니 방에 전등을 교체해 주려고 방문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전등을 혼자 교체하려다 사망하셨죠. 복지사 방문으로 초조해하는 한결. 일어났어? 저 아줌마 누구야? 아, 복지관에서 나왔대? 할머니 담당하는 복지사. 무슨 얘기했어? 할머니 어디 가셨냐고. 전화도 안 받으셔서 왔대. 그리고 또? 뭐야? 취조해? 할머니 여행 가셨다고 했지. 근데 저 아줌마는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는데. 너 보고 뭐라고 안 해? 저 아줌마가? 그냥 잠깐 집 봐준 사람이라고 했지. 왜 그래?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오빠, 학생이 잡았대. 어디 가서 만나? 전화 받아도 몰라. 큰일이야 이거. 최소 이름만 들어가려니까 피해 가구당 한 분씩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돈은 형사가 딴소리 없어? 보증금 사기꾼을 잡았지만 돈은 이미 다 써버려서 받지 못합니다. 다 쓰고 남은 게 하나도 없대. 오빠, 우린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다시 가서 물어볼게. 오빠.
누가도 어디 가서 돈이나 좀 훔쳐와. 뭐? 오늘 수업 어땠냐? 야.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오토바이마저 도난을 당하고 집 안에서 나는 냄새와 2층에서 떨어지는 누수로 인해 가지 말라는 2층 할머니의 방에 간 고운은 할머니가 사망한 채 방치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방황 끝에 오토바이를 찾는데 열쇠가 없었죠. 사장님. 마, 너 꼴이 왜 그래? 그 보증금 사기꾼이요. 그 새끼 잡았는데 돈이 없대요. 이거 지난번에 못 준. 사장님은 불쌍한 한결에게 결국 30만 원을 빌려줍니다. 착실해서 빌려주는 거야. 고날 이게 다 뭐야? 열어봤어. 네가 죽인 거냐고. 무슨 소... 나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진짜 아니야. 나 그냥 왔는데 죽어 있었어 진짜로. 우리 여기 왜 데리고 왔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우리 잠깐만 이따 나가려고 한 거야. 부랴부랴 짐을 챙겨 할머니 집에서 나가려고 하지만. 우리 그러면 잠깐 찜질방이나 모텔이라도 가 있자. 고은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에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미 데리고 집 없이 떠도는 것도 싫고 찜질방 돌아가는 것도 싫고 곰팡내 나는 방은 더 싫어. 할머니 가족분들 진짜 아무도 없는 거 맞아? 아까 다 말했잖아. 왔어? 빨리 와서 좀 도와줘. 뭐 하긴. 이제 필요 없고 버릴 것도 다 빼고 있지. 미쳤어?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오버하지 마. 뭐해? 빨리 도와달라니까. 야! 마당에 시체 있어. 가족도 없다는데 뭐 우리가 가족처럼 제사라도 지내주고 그럼 저 할머니 더 좋은 거 아니야? 지랄하지 말고 따라와. 나오라고! 나가서 집 구하게. 못 끽해봐야 반지하겠지. 저 할머니처럼 죽은 사람이나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집 구할 동안에 잠시 머무를 생각인 한결과 계속 살자는 고은과의 마찰. 우린 이런 집 가지면 안 돼? 이게 우리랑 어울려? 우리미 분유 떼야 돼. 집에서 살아야 된다고! 씨발 들키면 좆된다고! 저 할머니랑 우리랑 똑같다고! 우리 둘만 조용히 입 닥치고 살면 아무도 몰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머니 집처럼 좋은 집을 구할 수 없다는 현실을 자각하고 결국 할머니 집에서 계속 살기로 합니다. 돈이 필요해 사장님 돈을 훔칩니다.
바쁜데 맨날 심부름만 시켜서 미안해. 아니, 아 2층 전등은 다음에 꼭 갈아드릴게요. 고마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할머니는 왜 맨날 초밥만 시켜 드세요? 안 물려요? 늙어봐. 말고 먹을 때 말랑말랑하니 느낌이 달라. 이거 봐, 이 이거 부서졌잖아. 애 키우고 힘들면 여기 들어와서 살아도 돼. 여기 방 많아. 그럴까요? 할머니, 저희 여기서 조금만 더 살면 안 돼요? 할머니의 시신을 마당에 묻어주고 제사도 지내줍니다. 할머니의 집을 하나 둘씩 정리하며 집을 꾸밉니다. 초인종 소리에 긴장하는 부부. 저 김혜분 할머니 담당 복지사입니다.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 할머니 손자예요. 아, 그러면 할머니 여행에서 돌아오셨어요? 저희 할머니 여행이 아니라 이민으로 가신 건데. 이민요? 그럼 어디로 가셨는데요? 미국의 아버지 댁으로 가셨어요. 뭐 독거노인 관리카드 이거 처리해야 되니까 주민센터 한번 방문해 주세요. 네네. 안녕히 계세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제목 그대로 홈리스는 사전적 의미로 이슬을 맞으며 자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주로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정해진 일정한 주거 없이 공원, 길거리, 지하철역 등을 거처로 삼는 도시에서 생활 환경이 나쁜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영화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듯 끝이 나는데 제 생각은 결국 감옥 아니 해피엔딩이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현실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그분들에 대해 잠시나마 위로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비큐였습니다. 네,